AI. 1956년 인공지능이란 생소한 용어가 등장한 이래 이제는 곳곳에서 만날 수 있죠. 바로 이 호텔처럼. 야세마세. 겐마 호텔에 요코소. 공룡 로봇의 안내를 받으며 호텔 체크인을 하는 중입니다. 初めてです。ロボットが接客をするというので、だいぶ期待を込めて来ましたけども、期待以上のロボットの作りだなと思います。まさか怪獣だとは思ってなかったので驚きました。 공룡 로봇이 영어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한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능통한 호텔리어죠. 상냥한 말투와 미소에 사람 호텔리어에게 익숙했던 손님들은 공룡 로봇의 안내가 재미있게 느껴진답니다. 아, 뭔가 무인데 恐竜がいるっていうのが 珍しいので、男の子なので、ちょっと子供も喜ぶかなと思って選びました。 호텔 로비에 있는 큰 수족관도 인기가 좋습니다.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이 물고기들 역시 로봇이죠. お客様のメリットとしては、ロボット、特にこの恐竜型のロボットを導入したことで、小さなお子様連れの方が、他のホテルよりも特別な場所としてこちらを選んでいただくことができています。実際にお声もそういった、ここでしか味わえない体験が多いっていうことで、多くいただいているので、通常のホテルでは得られないような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性が高いホテルとして、例えば、お客様の 만족도에 つながったりですとか. 그럼 객실은 어떨까요? 겐마 호텔에 ようこそ. 私の 名前は タピアです. 私との 会話の 説明を しますので, 私の 顔を タッチ してくださいね. 객실에서 반겨주는 인공지능 로봇 타피아. はい, 何でしょうか? 에어컨 つけて. 送信しましたよ.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됩니다. 음성인식이 가능한 타피아는 고객과 대화를 통해 객실의 전자제품을 제어하고 알람이나 일기예보 등을 전하죠. 1층 물건보관소의 로봇은 고객이 맡긴 가방이나 물건을 척척 분류해 정해진 곳에 보관했다가 정확하게 내어줍니다. 안내에서 청소까지 다양한 호텔 업무를 담당하는 로봇이 140대나 되죠. 청결하고 세심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식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즉석 조리 코너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내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음료를 제조해 서비스합니다. 로봇이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 이후 100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에서 인간 직원은 단 7명뿐입니다. 무인화による効率化合理化を謳うために運営しておりますので ロボットの導入というのはそういった点が大きいと思っております。 内面的な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スタッフの効率の面ではやはり大きなコストパフォーマンスがあるので、大体通常のホテルの3分の1から5分の1と言われています。 4차 산업혁명의 메카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벌써 3년 전부터 이곳에선 룸서비스를 담당하는 로봇을 고용해왔죠. 나비넥타이까지 장착한 이 로봇의 이름은 릴레이. 릴레이는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객실까지 전해주는 룸서비스 전담 로봇이죠. 호텔리어가 준비된 물건을 넣고 객실 번호를 입력하면 릴레이는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표화된 호텔 구조와 호텔 내 지형 지문을 익힌 릴레이는 GPS 기능을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곳을 파악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선 어떻게 할까요? 릴레이는 센서를 통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객실에 있는 고객에게 자신이 도착한 것을 알려주죠. 주문한 물건은 뚜껑에 덮여 있으니 손님의 프라이버시도 단단히 지켜줍니다.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 마지막 확인도 잊지 않는데요. 고객이 별 다섯 개를 주자 감사의 애교까지 보여줍니다. 와우, this is amazing. This is just great. And then I just grabbed it, and then it was fast. It took less than 2 minutes. And after I picked up my stuff from the robot, he asked me how was the service was. And then I, you know, put 5 stars, and then the robot even danced for me. 릴레이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호텔 서비스에 로봇이 적합한가로 논란이 컸습니다. 고객에게 안락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호텔 서비스. 그래서 감정이 없는 로봇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죠. 로봇 릴레이는 1년 평균 6,000번의 룸서비스를 사람을 대신해 호텔리어로서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로봇 릴레이를 고용한 호텔은 35곳이나 되며 현재 채용이 확정돼 대기하고 있는 로봇만도 수십 대죠. 업무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으로 호텔리어 릴레이의 보급 속도는 오히려 점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Now with the relay robot, we've cut that standard down to about 2.5 minutes. So within 2.5 minutes of the guest calling the front desk, the relay robot can deliver the item that the guest has requested. So we've increased our delivery times fivefold. So our guests are a lot happier. They get what they request a lot quicker. There's no mistakes made in what's been delivered. It's something that I think moving forward that every hotel should have. And I probably would say in the next 5 years, almost every hotel will have the way technology is expanding. 증기기관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에서 한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앞으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